송진입니다. 송. 진. 송진. 네. 이야, 송진. 몇 살? 46이요. 뭐해? 저는 뷰티 업계 한 28년 종사를 했고 샵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뷰티 업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상담법이나 경영법, 뭐 마케팅 이런 거 교육하고 있어요. 뷰티 관련 사업을. 네네네. 그래, 무슨 일로 왔어? 아, 얘기하려니까 스트레스 받네. 다 얘기하고 가야지 또 스트레스가 풀리지. 좀 떨리기도 한데 스트레스도 올라오고. 제가 지금 이제 나이를 이제 40대 중반 넘었잖아요. 제가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흘려넘겼는데 요즘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거든요. 왜냐면 제가 결혼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. 안 한 건데 자꾸 사람들이 저만 보면 어디가 모자라신 거예요? 아니 그 나이 먹어서 이혼도 안 하고 결혼도 못 했다고요? 말이 돼요? 혹시 더러운 성격 있으신 거 아니에요? 혹시 일찍 결혼했는데 아기 못 난다고 쫓겨난 적 있어요? 막 이런 식으로. 어디 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? 어디 사람들이? 나 궁금하다. 그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친해서 그런 건가?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 좀 친해지면 자기들 가정사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. 원장님은 결혼했냐? 그러면 이제 저는 안 했다고 하면은 제 나이를 좀 처음에는 어리게 좀 보나 봐요. 좀 제가 동안인 것 같긴 한데. 네. 맞아. 그렇게 봐요. 맞아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, 처음에는 결혼 안 한 게 살짝 이해가 되려고 막 하는 거고. 처음에 30대 뭐 초반인지 중반인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 나이를 얘기하면 이제 그때서야 반 농담인지 진심인지. 그러면은 본인도 이런 얘기하는 건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?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?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제가 딩크족, 요즘 사람들 말하는 아기 안 낳고 같이 부부 연을 맺어서 사는 거, 그거를 바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어요. 저는 안 하고 싶진 않아요. 그런데 지금 그런 짝을 못 만나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마지막으로 연애한 건 언제? 제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. 그땐 왜 헤어졌어? 깊게 결혼하려고 했던 연애는 한 두 번 있었어요. 첫 번째 결혼하겠다고 했던 남자는 한 20대, 한 27, 28인가 그때 제가 중국으로 일하러 갔을 때 5년 동안 이제 만났던 남자였고 손님으로 왔다가 저를 계속 지목해서 오다가 한두 달 정도 다시 한국에 왔었어요. 근데 그때 한국 갔다가 다시 중국 갔는데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저한테 너를 많이 찾았다고. 그 사람 중국 사람이고? 한국 사람이요. 네, 그분도 한국에서 일하러 왔던 거죠. 네, 그냥 편하게 연락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되게 심하게 감기 몸살이 걸려서 아픈 날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알고 그 통역 기사까지 모셔와가지고 저를 병원에 데려간 거죠.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연애를 그렇게 5년 동안 한 거거든요. 이제 한국 와서 결혼하자 하고 왔는데 서로 말이 안 맞고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고 많이 싸웠어요. 결혼은 네. 또 결혼 인연은 따로 있어서. 네. 아휴, 그러면은 샵에 있고 막 저거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소개팅 해준다고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그래, 근데 지금, 그렇게 만나면 네네. 또 인연이 안 되지 또 사실은. 이제 소개팅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많아요.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이 꽤 많아요. 그러니까 저랑 되게 오래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 몰래 연초에 나는 솔로에 지원서를 낸 거예요. 저 시집 보내겠다고. 자기 나가야 돼. 옥순이 줄 거야.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용기를 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극구 싫다고 막 한 달 넘게 미뤘어요. 근데 꼭 써야 된다고 연락 왔다고 써야 된다고 해서 써서 드렸거든요.
그런데 그 뒤로 지금 아예 연락이 없어요. 그래서 아예 연락이 없어요. 그래서 나는 솔로 했어? 네, 네. 나는 솔로 경쟁률이 얼마나 높냐면 그냥 뭐 그냥 그러니까 아니, 연락이 없으니까 아니, 저를 더 태블 취급하더라고요. 그게 아니라 네. 그거는 좀 더 기다려봐. 왜냐하면은 네. 들어올 수 있어. 아니 저게 있잖아. 나름대로의 챕터가 있어. 자기들끼리의 네. 그 또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46세 솔직히 지금 46세 뭐 26들하고 같이 나가서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야. 그렇지 그런 게 있지.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. 왜냐하면 이렇다고 갑자기 결혼 안 했는데 뭐 돌싱에 낄 수가 없는 거지. 그건 안 되지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더라고요. 아니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하고 껴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나가기가 애매할 것 같아. 그래서 또 이제 손님들이 저 대신 소개팅 어플을 깔아가지고 자기 손님들이 저인 척하고 남자랑 이렇게 채팅해가지고 원장님 약속 잡혔어요 나가봐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이런 말 돼가지고 한 세네 번 나가봤거든요. 사장님이시죠? 돈 잘 벌죠? 여기 계산하세요. 이런 남자도 있고요. 진짜 싫다. 네, 너무 진짜 얘기만 들어도. 그 남자가 40대인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. 또 어떤 남자는 제가 미용 쪽이니까 여러 업종인데 저는 여러 업종을 다 토탈로 하거든요. 근데 특히 왁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왁싱은 이제 남녀 손님을 다 봤잖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 성희롱적인 발언? 그러니까 그렇게 네. 노리고 에휴. 그런 게 기분이 좋냐? 어플로 만나서 무슨 이제 손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 이상하면 진짜 소개해주겠다 해서 진짜 소개했는데 나갔는데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궁합 먼저 맞춰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성희롱 아니야? 완전히.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. 그래서 내 직업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가 좀 노는 여자처럼 보이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소개해주신 분한테 너무 억울해서 말을 했어요. 그랬더니 소개해주신 분이 그 남자가 왜 그랬지? 그 남자 원래 착한데 왜 그랬지? 이러면서 자기가 정말 홍꾸녕을 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 내가 볼 때는 오늘 고민은 본인이 좀 어떤 운명의 짝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거지. 네, 그것도 있지만 제가 제일 큰 고민은 제발 사람들이 내가 결혼을 못해서 하자 있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생활 즐기고 그냥 즐겁게 살고 있는 거. 그 첫 번째 네. 내가 우리 지니한테 꼭 하고 싶은 조언은 네네. 남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이제. 물론 뭐 그 지금 하고 있는 일.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사람일 수 있는데 자기에 대한 거를 과하게 신경 쓰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.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정 듣기 싫으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곁을 내주지 마.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강의를 해줘야 된다. 강의는 열심히 하고 사담은 안 나눈 쪽으로. 승피함은 아마 눈치가 있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할 거고.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누구 짝을 만나려면 네.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봐야 되는데. 아니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? 어떤 스타일? 저는 요리를 좀 잘하고 자상한 남자면 그냥 좋거든요. 네 그리고 이제. 제가 술, 담배를 안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게임도 당연히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거 다 안 하는데 직업이 없어. 직업이 없는 거는 조금 싫고요. 요리 잘하고 네네네. 착하고 네 착하면 좋죠. 자상해야 되죠. 한 명밖에 없는데 네 이수철 씨 네 저희 형이 요리를 너무 잘하거든요. 저희 형이 요리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제가 돈벌이가 적진 않아요. 아예 적진 않아요. 돈벌이가 적진 않아요. 아무리 못나도 3천 벌고 잘나면 8천도 벌고 막 이러니까 저도 나쁘지 않아요. 뭐 형수로서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웬만한 남자 눈에도 안 들어오겠네. 상대방이 그걸 안 볼 수가 있겠어요. 근데 뭐 상대방을 보고 안 보고 떠나서 솔직히 결혼을 안 하고 좀 양보는 해야지. 결혼을 안 했고 본인이 원하는 그 조건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봐야지. 예?
없다고 봐야 돼. 없지. 진짜 없어요? 왜냐하면 물론 뭐 그동안 진이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. 그런데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뭐 계속 기준을 계속 갖다 보면 그럼 뭐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. 이럴 때수록 더 안 급했으면 좋겠어요. 급한다고 해서 누구 막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인연을 찾겠다고 쑥 나타나게 해서 실망도 많이 했는데 그냥 기다리다 보면 내일 열심히 하고 또 멋지게 살다 보면 또 어느 날 그런 멋진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. 정말 그 하늘에 맺어준 그런 인연이 나타나서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내일이 될지. 보자 보자 송중이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타날까? 차. 뭐해? 아까 얘기한 본인이 뭐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런 데만 신경 쓰다가 남자를 만나서 만약에 혹시라도 결혼하고 그러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는 의외로 나쁜 애들이 많다.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라, 알았지요? 네네. 생각보다 만났을 땐 괜찮은데 돌아서고 나서 오래 연애하다 보면 별로인 사람들,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신중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, 너무 신기해요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화이팅 하세요. 행복해. 네. 두 분 덕분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늘 웃으면서 즐겁게 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송진입니다. 궁금하면 물어보살, 무엇이든 물어보살, 궁금하면 물어보살, 무엇이든 물어보살.